68,620TUIC밖에 없어요. 이게 26위야. 떨어졌어. 거기다가 8주 나간 거 제로. 아 이거 뭘 뜻해요? 아니 우현 회장님이 해운의 최고가 되겠다고 해놓고 현금은 얼마 없는데 대출받아서 인수했으니까 그 대출금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금리는 또 올라가잖아 앞으로. 그러면은 그 자체 그룹의 경영도 부실되지만 우리나라 해운산업 한국해운의 재건에도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이 HMM의 매각을 가능케 하려면 현실적으로 12 연구체의 보통주 전환을 하지 말고 그건 누가 해야 돼? 산은이잖아요. 해진공. 여기서 하지 말아야지 자기들이. 이 결단을 내려야지. 물론 관련법이 있겠지. 근데 산업은행 회장은 전환 안 하면 뱀째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 금감원이나 뭔가 바뀌었대요. 법인과 규정이. 그래서 중도 상환이 가능하다. 왜? 캐시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벌어놨잖아. 10조 이상. 아, 그걸 빨리 전환해야지. 야, 저 중도 상환을 해버리라 이거지. 그러면은 중도 상환을 해버리면은 전환 자체가 줄 거 아닙니까? 그럼 목값이 가벼워지는 거 아니야? 그럼 가벼워지면 인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가장 큰 대전제는 시총 10조, 지분에 따라서 4, 5조, 연구체를 감안한다면 뭐 5조, 7조. 이거는 현실적으로 매각을 힘들게 한다. 따라서 전환 자체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하지 말고 중도 상환을 허용해라. 그러면은 기존에 벌어놓은 돈 그걸 써라 이거지. 일단 어차피 슬금슬금 없어질 거. 그렇죠? 원래 기업이 그런 거예요. 이게 관리기업 아닙니까? 관리기업 주인이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지금 이런 부분에서 전환사채의 그 연구체의 보통주 전환을 좀 막고 그걸 빨리 중도상환을 허락하라 이거지. 그다음에 HMM의 몸값을 낮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조. 제가 볼 땐 그래요. 우현 회장님이 말한 4조 5천억은 제가 볼 땐 그건 내질른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이제 SM 상선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현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분이 5.56%를 그동안에 쭉 매집을 했어요. 근데 그 매집한 게 자녀들, 형제, 친척, 자회사 다 동원했습니다. 동원해가지고 5.52% 지분을 확보했어요. 3대 주주야. 신보가 5%니까 4대 주주고. 근데 주가가 폭락하면서 손실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이거 공시를 안 하죠. 왜 SM 상선이 제가 알기로는 공시 대상이 아닌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지분을 늘렸어요. 1%를. 현재 6.65%. 그 지분을 왜 늘렸냐고 물어보니까 기자가 우현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투자 목적입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52% 지분을 확보해서 1조를 쏟았는데 그것도 자기 돈 사재, 그다음에 자녀 회사 뭐 계열사 다 동원해가지고 했는데 손실이 얼마 났어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수천억 났습니다. 근데 수천억 났으니까 1% 더 지분을 확보해서 아 물타기 하겠다? 그럼 물타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물타기 했다는 것은 그건 투자 목적이지, 그렇죠? 그럼 물타기 하려고 더 추가 지분을 확보해가지고 평당가를 낮췄다. 그러면서 지분도 늘리고. 근데 인수는 뭡니까? 느닷없이 이제 인수하겠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그동안 하고. 그럼 좋아요. 자, 인수한다고 칩시다. 4조 5천억까지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이 어딨죠? 제가 알기로요, 지금 SM 상선의 그 그룹, 우리가 이제 삼라 마이더스 그룹이라. 그런데 SM이 삼라 마이더스의 약자입니다. 삼라가 뭡니까? 불교가 얘기하는 삼라 만상. 어떻게 보면, 해운의 마이더스가 되겠다. 그 삼라 마이더스 그룹의 회장님인데, 이게 이제 회장님이 굉장히 입지전적인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최초로 삼라 건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게 모태가 돼가지고, 이제 삼라 마이더스 그룹이 되고, 수많은 회사들을 인수를 성공을 해서, 뭐, 기업 사냥꾼이다. 인수를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또 운이 좋은 게 뭐냐면요. 해운회사를 대한해운, 대한상선, 뭐, 한진해운의 미준 노선까지 인수해가지고, SM 상선 만들어가지고, 대박이 난 거예요. 왜 대박이 났습니까?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MSC 모스크 에버그린 HMM 대박 났죠? 초호황이었어 해운이. 아, 오죽하면 미 바이든 대통령이 글로벌 선사가 폭리를 취해가지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2%가 기여했다. 그래서 이거 때려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법이 뭡니까? 미 외항해운 개혁법 오스라 2022 아닙니까? 그래서 FMC가 때려잡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실적이 좋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경영을 잘해서 실적이 좋은 게 하나. 이게 이제 바람직한 거죠. 또 하나는 워낙 시황이 좋아. 이건 뭐 그냥 코로나하고 딱 연결이 된 거야. 그러니까는 대박 터진 거지. 단군 이래 초호황. 심지어 1조의 영업이익이 난 겁니다. 이 회사가. 그죠? 그러니까는 HMM이 약 9조의 영업이 날 때 2021년에 이 회사 중에 하나가 1조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얻은 거지, 회장님이.
그러나 주식에 몰빵하고 나서 돈이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캐시플로우가 동원할 수 있는 돈은 1조가 안 될 거예요. 제가 뭐 확인 안 해봤습니다. 제 예측이. 예전에 언론에서도 이걸 얘기했어요. 작년에. 근데 어떻게 4조 5천억이냐? 우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출을 받아서 하겠다. 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대출을 받아서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게 없고. SM그룹부터 큰 회사가 33개나 있습니다. 대출 받아서 하겠다? 이거 쉬운 얘기지. 대출해주면 대출로 인수해서 그거 갖고 또 담보 잡아서 또 인수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온 거 아닙니까? SDS그룹이 했던 짓이고 CN그룹이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CN우방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이 돈 가지고 대출 받아서 이 우량 기업 지금 현재 국민의 혈세 4조 3천억 이상이 들어간 이 초우량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낮고 말이죠. 50%도 안 되고 매출이 엄청나고 이익이 많이 난 이 캐시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를 먹겠다? 그건 아니죠. 아니 대출 받아서 하면 누구 못합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현금도 많고 재무적 안정성. 우리가 재무 지표 중에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안정성이 있는 기업들이 인수했을 때 이 대한민국 해운산업 재건 5개년 계획이 이제 끝났죠. 이제 다시 또 5개년 하겠지. 이거에 도움이 된다.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남의 돈 대출 받아가지고 기업 인수해가지고 먹겠다? 단숨에 글로벌 팔이 되겠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우 회장님이 의혹도 있고 M&A의 규제이시고 잘 하시겠죠. 우리가 기업을 인수하는 목적이 뭡니까? 앞으로 이것을 하는 거지. 뭐 과거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 HMM을 인수해서 미래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의 청사진을 과연 단순하게 해운만 집중하고 잘 자란 회사를 여러 개 갖고 있다고 해서 건설회사는 말이죠. 지금 제가 SM그룹의 건설회사 인수한 걸 보니까는 어떻게 인수하셨냐면은 처음에 이제 토건 쪽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수한 게 2010년에 CN우방, 우방이죠. 그다음에 신창 2011년, 그 다음에 2016년에 성우종합건설, 2016년에 태길종합건설, 그 다음에 2016년에 그 유명한 동아건설산업 망했죠 다. 2017년에 망한 경남기업, 옛날에 대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2018년에 삼한기업, 잘 나갔는데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2022년에 SDX건설. 그러니까 이렇게 건설회사를 엄청나게 인수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그 SM그룹의 건설회사 중에서 시공능력 100위 안에 드는 게 4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최고 좋은 게 우방이 58위예요. 그러니까 건설사, 종합건설회사 중에서 메이저는 아니에요. 잘 자란 거 많이 갖고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야? 지금 건설회사가 좋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건설은요, 특히 아파트는 이제 간 거예요. 그거를 부활시키려고 재건축, 재개발, 뭐 층고 제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과거에 비해서는 건설회사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터진 부동산 버블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로 그게 온다면은 앞으로 제일 먼저 터질 게 어디입니까? 건설회사예요. 도토산할 1위가 우리가 지금 이제 뭐 가계 부채 1,860조, 그렇죠? 공기업 부채 뭐 1,000조, 뭐 정부 부채에서 초토탈 뭐 6,000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 터지는 게 건설입니다. 근데 건설에서 많이 갖고 있다? 이것은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운회사, 대한해운, 대한상선, SM상선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는 잘 나갈지 모르지만 앞으로가 의미야. 더군다나 제가 SM그룹을 보니까, SM상선을 보니까요.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알파라이나 닷컴에 가보니까 발주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 무슨 놈의 회사가 선봉량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HMM이 8위예요. 발주 나간 게 한 20몇만 TU 있어. 근데 이 글로벌 탑 20 중에 SM은 없어요. 어디가 있느냐? 장금상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금 아시죠? 근데 장금상선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중국과 합작회사 했다가 다시 이제 한국회사로 됐다는 거 아니야. 장백산과 금강산의 합성어가 장금이에요. 근데 장금상선이 20이더라고. 이게 103,985 TU예요. 굉장히 작죠. 여기에 지금 발주 나간 게 84,000 TU. 그럼 합치면은 약 19만 TU가 됩니다. 이게 탑 20이야. 근데 SM은 68,620 TU밖에 없어요. 이게 26이야. 떨어졌어. 거기다가 발주 나간 거 제로. 아 이거 뭘 뜻해요? 아니 우원 회장님이 해운의 최고가 되겠다고 해놓고 발주가 없어. 투자 안 하겠다는 거지. 아니 투자 안 하겠다는 건지 투자할 돈이 없다는 건지. 그러면 주식 사 모을 돈은 있고, 아니 HMM 주식을 1조 가까이 돈을 끌어모아서 사 모을 돈은 있고, SM상선의 이 컨테이너 선봉량을 발주한 건 하나도 없다? 이걸 보면은 오히려 장금상선이 HMM을 인수할 수 있는 더 적격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장금이 더 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다음에 SM이 종합물류기업이 아닌 해운기업이다 이거지. 이것은 리스크가 크다. 몸집이 해운 쪽으로만 가면은 결국 건설은 이제 부실화되고 해운 쪽으로 가면은 해운이 불황일 때 침체일 때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종합물류기업, 글로벌 물류기업의 특징이 뭡니까? DHL이라든지 DB쉔커라든지 머스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은 종합물류기업이에요. 복합기업이지. 엔드 투 엔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탱커부터 해서 벌크 컨테이너 중량물 택배 익스프레스 이커머스 그렇죠? 컨테이너 터미널 계약물류 철도 트럭 운송 뭐 통관 보관 창고 CY CFS 이런 많은 이 업무를 통해서 리스크를 풀링하고 분산시키는. 근데 SM은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너무나 취약하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해운 시황이 불황으로 간다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룹 경영의 부실화가 될 수 있고 재무 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왜냐? 현금은 얼마 없는데 대출받아서 인수했으니까. 그 대출금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금년도 올라가잖아, 앞으로. 그러면은 그 자체 그룹의 경영도 부실되지만 우리나라 해운 산업, 한국 해운의 재건에도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경쟁할 인수 경쟁자다라고 비교했을 때는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현기차나 포스코나 LX 판톡스 LX 그룹보다는 오히려 인수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SM이 해체 매매 3대 주주로서 6.65%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지금 현금이 바닥이 났을 수 있다. 그래서 캐시 없이 대출로 HMM을 인수하겠다는 것은 여태까지 해오신 기업 사냥과 다를 바 없고 그것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전근대적인 경영 방법이다.